네, 그저 김준호 씨가 연기를 참 잘해요. 네, 맞아요. 내가 봤을 때 네. 배우를 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친구예요. 네. 잘 생기셨어요, 진짜로. 배우했으면. 아, 그 눈빛을. 아, 제가 드라마를 다섯 편인가 했어요. 모르시죠? 아, 아니요, 나오는 거 봤어요. 뉴아트도 했었고, 에어시티라고 아, 최지우 씨 나오는 것도 했었고, 뭐 많이 했었는데. 네. 아, 돈이 안 되대. 아, 돈이 안 되대, 그게. 그게 네. 돈이 안 되대.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죠. 네. 한량이야.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, 돈이 안 차에서 돼. 계속 이러고 대기하고 있고, 네. 막 좀 있으시는 거 있잖아요. 우리 뭘 해야 되는데. 아, 흔히 말하는 보람 이런 건 조금 더 없었습니까? 보람은, 아우. 전형적인 한량이에요. 후회. 후회. 보통 우리가 토크쇼에서 듣는 대답은 그런 거거든요. 돈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렇죠. 보람 있었다. 네. 내 인생을 걸만했다 이런 거인데 그런 거 아, 전혀 아니에요. 후회 막급. 아이 좋은데요? 돈도 안 내고. 아니 그게 예.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네. 내가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걸 안 하고 아. 드라마를 했으면 네. 그 작가님들도 신을 좀 많이 줬는데 시간 분배를 내가 못 하니까 그렇죠. 내 역할은 자꾸 줄어들고 아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저보고 개털맨이라고 했는데 네. 개털맨 양쪽에서 돈도 안 되고 아, 그렇죠. 아~ 개그맨도 잘 안 되고 뭐 탤런트도 안 되고 네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드라마 들어오시면 안 하시겠니? 아, 안 하죠. 주인공인데도요? 주인공? 네. 나한테? 네. 출연료 아니 말도 안 됐어요. 출연료가 좀 되고 출연료 세게 주면은 뭐 네. 네, 그럼 할 수 있죠. 보람 있을 네. 보람 있을까요? 아, 돈이 있으면 보람 있어요. 원래 돈이 아, 그래요? 돈과 보람은 비례관계가 좀 있어요. 아, 그랬습니까? 그럼요. 네. 근데 몸값, 배우는 몸값을 받아야 돼요. 네.